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수의 계약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수의 계약에 대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만 내놓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공사 실적이 미미한 소규모 신생업체가 최고 등급 보안을 요하는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낸 근거입니다. 시공 능력은 기준 미달이고 보안 유지도 불투명한 업체를 단지 예산 절감을 목표로 수의 계약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해명은 이해 불가합니다. 보안상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실 규정의 취지를 거꾸로 보안이 확인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 공사에 예산을 아끼겠다고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를 선정했다는 말을 국민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졸속입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 조회와 업체에 대한 보안사항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세간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떠도는 것입니다. 논란을 깨끗하게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은 수의 계약이 진행된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국민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억지 해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